안녕하세요. 오늘은 달이 왜 항상 우리에게는 같은 면만 보여주는가 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은 과학적 현상보다도 감정적인 요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적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와 친근하게 같이 생활해온 달의 뒷모습을 최근까지 볼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현대에 들어서는 인간이 직접 달에 가보기도 하고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도 탐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도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달의 뒷면을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달의 뒷면은 낯설고 그리고 거리감이 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탐사선이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 이외에는 직접 우리가 망원경을 사용해서 뒷면을 볼수 없는 것은 커다란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직접 달의 뒷면을 볼수 없는 것은 달의 자전과 공전현상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달이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을 로테이션, 자전이라고 하고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을 레볼루션,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달이 지구 주위를 한번 공전하는 동안 자전을 두번 한다면 우리는 달의 뒷면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달은 지구 주위를 한번 공전하는 동안 자전도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달이 자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이 지구의 뒷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회전을 해야만 가능하지요. 이것은 마치 지구가 달을 붙잡고 돌리는 형상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옛날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었어요. 정월 대보름 날 쥐불놀이에서 아이들이 불깡통을 매달아 원으로 돌리는 것에서 달이 지구지를 도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불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불깡통을 힘차게 돌려 충분한 원심력을 발생시키고 있었죠. 그 대신 팽팽해진 철사줄은 꼭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돌리는 방법에 따라 돌아가는 형태도 다양한 불깡통처럼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도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과 지구 사이의 공전 궤도면의 차이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의 위쪽과 아래쪽, 좌우측을 좀더볼 수가 있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칭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달의 영상을 오랜 시간 찍어서 타임랩스로 보면 달이 상하좌우로 띠뚱띠뚱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위도칭동,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경도칭동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달의 정확한 절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절반보다 위아래 좌우로 조금씩 더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느 정도 상상은 할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좀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구가 엄청나게 빨리 자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는 29에서 30회 정도 자전을 하게 됩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달에 영향을 미치듯이 달도 지구에 중력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밀물과 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조속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달이 향한 쪽에 물이 부풀어서 만조, 밀물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반대쪽에도 조속 현상으로 물의 높이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와 달 사이의 공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회전은 두 천체의 공통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 공통질량 중심은 지구 중심보다 약간 달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의 반대쪽에서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이에 의해서 만조, 밀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구에서 달의 한쪽 면만 볼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청월대보름날 하는 지불놀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궁금증 하나를 해결했네요. 안녕히 계세요.